이름이 있는. 혹시 내 것도 이거 다 찍어? 아, 사모님 아름다우십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다 찍어요. 함 선생님이 오늘 계신다고 감사합니다. 내느라고. 사모님과 여에스터. 네, 항상 감사해요. 제 생일 챙겨주는 분 항상밖에 없네요. 이게 유튜브를 하면 사람들 다 저렇게 해. 아니야, 원래 그랬잖아요. 아니, 아니, 찍고 막 그러는 거. 자, 감사합니다. 아, 아저씨, 중요한 건요. 나 이 목걸이요. 이 목걸이 함생님이 10년 됐을 때 사주신 거고요. 이 버버리 시계는 5년 됐을 때 사주신 거. 이걸 신은 나한테 사준 게 뭐죠? 대한항공에 또... 있는 스포츠 물 시계 10만 원짜리. 헤어졌다. 헤어졌죠. 그리고 그 사모님 이렇게 그 사줘도 돼요? 뭐를요? 옆집 아줌마한테 아, 남편이 선물해도 돼요? 좋은 거 사주면 좋죠. 혜글씨 진짜 사모, 대인배시다. 사모님은 은철이가 나한테 나한테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비싼 핸드백 사주셨잖아요. 아, 거기 좀 감사. 자, 그리고 혜글씨 이거 봐봐요. 이름이 있네. 와, 여기 신기하다. 여기 이름이 여기 네, 레스토랑 드레스텐 그린인데 이거 네 개 있다. 이거 왜냐하면 해결시켰으니까 우리가 기념이야. 야, 우리가 추억스럽다. 레스 생일 때 좀 좋은 데 좀 하고 강미형, 한미병 얼마 안 남으니까 좋은 데 많이 이런 가자. 추억. 네, 우리 감사합니다. 옛날에 레스 생각가지고 네 명 줄고 앉아서 찍은 사진도 있어요. 아쉬워요. 오른쪽에서부터 할킹크랩과 완도산 전복이 함께 야미제 사용되었습니다. 네. 와. 그리고 첫 코스 세조개 요리에는 전라도 여수에서 올라온 세조개를 붙여서 준비해드리고 있고요. 네. 안샘 캐비어라고 해서 지리산 끝자락인 경남 함양에서 14년간 키워서 채취한 캐비어도 함께 사용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생선 코스에는 남해에서 올라온 달고기라는 생선과 전라도 나주에서 자란 파파야를 곁들여드리고 있습니다. 와. 다음 코스로는 살아있는 한랍스터를 바로 조리해서 제주사 한라봉과 레몬소스를 곁들여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메인으로는 한우 특불 살치살과 이시로는 노래리랑 대서도 함께 준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들 저기 다 드실 때에는 설명 드린 순서대로 좌측에서부터 우측순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폐암인데 집사람의 생일이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니까 폐암 이후에 첫 번째잖아요. 아니 근데 여기만 촛불을 켜나요? 아니 그 생일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지금 해피 힐링 투 유 이런 건 없잖아. 어우 야. 예쁘다 진짜 촛불 하고 센스 되게 센스 있게 하는 촛수가. 딱 주문하네. 주문하겠어. 야, 함생님이 되게 잘 챙기셨네. 아니 나이 먹을수록 하루하루 한 번 생일이 중요해요. 그잖아요. 이제 까내려가야 되잖아. 그 에스터 그 핸드폰하고 뭐 자랑 좀 해봐요. 함생님이 선물한 거. 아니 핸드폰이 아니라 목걸이하고 뭐 했더라 시계. 이거 선생님이 만난 지 5년째 사준 건 그 버버리 시계고요. 만난 지 10년째 사준 건 현대백화점 무역점 가져가서 산 목걸이고 그리고 이제 만난 지 21년째 오늘 이렇게 멋진 레스토랑에 왔어요. 해피 브러스데이 항상 너무 감사해요. 사모님 너무 네, 감사해요. 축하해요. 야 분위기 좋아. 21년째예요? 우리 2001년도에 처음 만났어요. 그걸 다 기억한다 여자는. 뭐요? 아니 몇 년도 만났는지 기억이 안 나. 아니 저기 아파트는 알아. 현대 아파트에서 만났어요. 2001년도에 알겠습니다. 노래 안 불러도 돼. 오르골이 다 해줘. 이게 뭐냐? 감사합니다. 아, 누구 생일 때 왔나 보다. 오르골을 아는 거니까. 왜 안 나와요? 너무도 나와. 생일 축하합니다. 아니, 이게 아니죠? 뒤에도 언제였습니까? 자, 이걸로 이제 노래 부르고 불러주세요. 뭘 불러요?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뭐야? 와. 와. 제가 폐암이라니까요. 아니 참 나 생일이 뭐가 중요해요 지금 지금. 아니 거기 진짜 뭔가... 남은 말이야 갈비뼈 사이로 말이야 뭐.